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수고 노래하는 오은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만화책은 바로 신이 현호 작가님의 죽음에 관하여입니다. 이 만화는 신이 저승에 온 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가는 길에 심심한데 네 이야기나 한번 듣지. 신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기도 하고 반성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신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죽은 이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죠. 이승세계만 채색을 했기 때문에 저승에서 대부분의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이 만화는 거의는 흑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화의 색감처럼 죽음이라는 주제를 비교적 담담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덤덤함이 슬퍼서일까 만화를 접한 이들은 매 회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끝까진 아니고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웹툰은 제가 에피소드를 직접 보여드리면 어떤 만화인지 바로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에피소드를 가져왔습니다. 불이 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했어요. 장난 아니구만. 사람이야! 2층 계단에 두 명이 있다! 정신 차리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빨리 데리고 나가! 시간 없어!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사람들은 연계에 질식하고 화상을 입고 불이 난 곳은 전쟁터와 비슷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주인공인 소방관 역시 슬슬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무언가를 발견하죠. 보이세요? 여러분의 눈에는 저게 뭘로 보이나요? 소방관의 눈에는 얼핏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데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윤현이 소방사 왜 안 나와? 죽으려고 작정했어? 빨리 무전에 나오라고 해! 여기 열아 위험합니다. 철수하세요. 윤현이 소방사 빨리 나오세요. 물건이면 어떡하지? 내가 들어갔는데 물건이면 어쩌지?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물건이면 어쩌지? 지금 들어갔다가는 이 소방관의 목숨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윤현이 소방관은 당장 나와! 죽고 싶어! 라고 하는 동료들의 외침에 나오게 됩니다. 마침 집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윤현이 소방관도 정말 마지막에 뛰어나왔기 때문에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에 그것도.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윤현이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야, 죄송하긴 임마. 너 뭐 안에서 뭐라도 보는 거야? 사람 형체를 봤습니다. 불길이 너무 세서 차마 확인은 못했는데 만약 사람이었다면 네다섯 살 정도 되는 그 기원이한테 물어보지. 같이 들어갔잖아. 아, 저희 센터에 물어보긴 좀 그래요. 진짜면 걔들도 힘들 텐데. 그럴 수도 있겠네. 기회 되면 내가 전화해서 물어봐 줄게. 아, 네, 감사합니다. 괜한 걱정하지 말고 일단 너는 푹 쉬어. 알았지? 알겠습니다. 네 몸이 우선이야. 앞으로 네가 살려야 될 목숨이 몇 갠데, 임마.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윤현이 소방관은 찝찝한 마음으로 병원에서 있었어요. 뚜루루 뚜루루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119 소방센터 현희씨 전화야. 팀장님 전화 왔네. 네, 전화 받았습니다. 현희야, 알아봤다. 저번에 그 사건. 예? 네. 그 현장에 사상자 없었대. 야, 너 개죽음 당할 뻔했어, 임마. 아, 다행이다. 수고해라. 화재 출동 있습니다. 화재 출동 있습니다. 그렇게 윤현희 소방관은 이후로도 수많은 화재 현장을 바람처럼 뛰어다니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이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 수줍은 여자의 모습 보이시나요? 이 윤현희 소방관이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낳고요.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또다시 다른 화재 현장에 출동한 윤현희 소방관. 야! 무슨 상황이야! 윤현희 팀장님이... 윤현희 팀장님이... 야!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 이 새끼야! 팀장님이 절 구하시려다가 깔리셔서... 윤현희 소방관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현장에서요. 수많은 사람을 구하다가 현장에서 동료를 구하다 사망을 하게 된 윤현희 소방관은 죽어서 흑백으로 변했죠? 저승으로 왔습니다.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지? 아, 내가 죽었구나. 제가 지킨 인명은 소방사는 무사한가요? 그래, 대단하군. 오자마자 다른 사람 걱정이나 하고 말이야. 당신은 아마 신 같은 존재죠? 그래, 맞아. 귀인이니까 특별히 는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요. 미련이 있다면 털어놔봐. 네 이야기라면 언제든지 들어주지. 부인, 아들, 부모, 뭐든지 말해봐. 뭐든지라. 저승에 와서 처음으로 신에게 윤현희 소방관이 던진 질문은 10여 년 전에 제가 화염 속에 놓고 온 그것이 사람이었나요? 물건이었나요? 윤현희 소방관은 계속 그 일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죽어서도 참 대단하구만.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대답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연 정말로 그 물체는 그때 그 센터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건이었을까요? 사상자가 없었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정말 사람이었을까요? 윤현희 팀장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줬을 수도 있잖아요. 1권에는 그 소방관의 내용은 없고요. 이게 들어있는 권수는 다른 이후에 나오는 권수인데 웹툰을 결제하셔도 되고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네이버 웹툰의 주요 연령층이 학생층이었던 것에 비하면 아무래도 이 웹툰은 조금 생각할 부분이 많고 그런 면에서 진입장벽이 있는 웹툰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방관 스토리 같은 몇몇 스토리들이 SNS에서 입소문까지 타게 되면서 웹툰계의 레전드라고 불리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웹툰계의 레전드가 지금 마침 네이버에서 재연재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사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너무 여유가 안 되시거나 여건이 안 되신다면은 재연재를 보셔도 감상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웹툰 중에서 재연재를 하는 웹툰이 꽤 있어요. 막걸리 만화 대작도 그렇고 가스파드 작가님의 선천적 얼간이들 그리고 여기 신이연호님의 죽음에 관하여까지 지금 재연재하고 있는 만화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이연호 작가님은 어째서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연재를 하게 되었던 걸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신이현호 작가님 두 분 중에 신이님에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 군대 다녀오셨죠? 신이 작가님이 군복무를 공익근무로 소방서에서 했대요.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고 응급차를 타게 되는 일이 잦으면서 사람이 죽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느끼게 된 감정들을 만화로 그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가족의 죽음을 맞이한 구성원들의 반응은 우리가 TV 속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애절함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믿을 수 없어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았대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웹툰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삶을 더 소중하게 보낼 수 있게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웹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왕이면 여러분 이렇게 단행본이 너무 예쁘게 나와 있어요. 한 권에 지금 12,000원이네요. 나와 있으니까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에 관하여 였습니다.